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지아스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기본 강의 시작할 거고요. 중간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그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 교육학개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시도교육청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 분석 그 제가 보여드린 표고요. 이거는 그 총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3년도 시험의 전체적인 그 경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총 9문항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고, 거기다가 시도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도 되게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요. 다음 표는 9가지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9가지 같은 경우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12문항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제들이었는데, 다만 이때는 그래도 본 적이 없는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었을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문제 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003년도에 그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예전처럼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거나 똑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2002년도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2022년도부터 저희가 교육학개론이 공통과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서 공통으로 넘어가면서 난이도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은 여러분들도 못 받으셨을 거고, 전반적으로 뭐 90점 전후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보시면 기출 문제가 없는 문제가 제가 붉게 표기된 문제인데, 뭐 2022년도 국가직 같은 경우는 3개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는 2007년도 지방직에 나왔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완전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어쨌든 국가직에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국가직에서 전부에서 네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 문제, 이쪽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하고 좀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재현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분석하기를, 첫 번째 보시면 기출문제 출제 비율이 감소됐는데, 이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단수 암기하는 방식을 지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랬을 때도 역시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나중에 기출문제 외에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기출문제 출제 비율이 감소했던 올해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 준비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단순 암기하는 그동안의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통 과목에 비해서 교육학개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시도교육청 시험은 거의 시험 보고 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문제가 정말로 어려웠는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시도교육청 그 문제 해설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교육학개론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건 저는 그 전문성의 그 강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교육학개론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정말 무슨 교직 과목에 나오는 교육학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손을 댈수 없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학습 방법으로는, 첫째는 교육학 내 하위 영역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저희 교육학 개론 안에 세부 과목들이 있잖아요, 영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지적 과정,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지적 상담 이론,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런 식으로 그 교육학 개론 목차에 보면 인지라는 말 가지고도 그 영역별로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상담 쪽 이런 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확히 인지가 어떤 개념을 가리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이런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본 적이 없는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얼개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적인 그 교육학 개론의 체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목차를 강조드리고 목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드맵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뒤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인 얼개가 여러분들이 교육학 체계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강의 때부터 빈칸 노트 키워드 암기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자료로 올리고 제 카페에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 키워드 그 암기 노트를 잘 활용하셔서 내용들을 정리해가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참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이제 교육학적 베이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세부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을 각론들을 그 자체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 베이스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것에 좀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가 좀 잡혀 있으면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가 아닌 요약 강의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제시해 드렸고요.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올해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예를 들어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3번 문제로 출제가 됐던 이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전체 그 교육학 체계 그 안에 있는 목차들을 로드맵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 안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4번이 답이라는 걸 고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교육학적인 체계, 얼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역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차에 있는 그제 교재에 있는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교육 과정의 교과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재개념화 운동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 문제에서는 지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가 목차를 보여드린 건 여러분한테 있어서 교육학적인 체계를 잡는 게 얼개도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목차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게 20번 문제가 이번에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보면 처음 나온 문제이기도 했고 이 보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역시 학습의 전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을 때이 특수 전위와
일반 전이를 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셨다면, 포착을 하셨다면 적어도 답을 2번 아니면 3번에서 골라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 시간에 사칙 연산을 배워서 특수한 상황에 전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수전이라고 생각을 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 일반전이는 우리가 일반화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특수전이의 반대 개념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추론을 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그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시도교육청 해설강의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보면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밑에 규범, 뭐 내재적 기준, 과정, 인지적 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폭넓은 안목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인지적 기준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피터스의 그 세 가지 기준, 규범적, 과정적, 인지적 기준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 보통 규범이라고 하면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다 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제가 그걸 자꾸 교육학적인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인지적 과정, 뭐 인지적 학습 이론, 그다음에 뭐 인지적 상담을 배울 때 그 자체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인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학적인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저랑 같이 공부하셨을 때 훨씬 더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기본 강의를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최근 중요 문제 및 최신 법령을 기본 강의 안에 수록을 시켰고요. 뭐 작년 강의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많이 수정을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 암기 노트라는 것을 제가 이번부터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뒤에 또 제가 예로 보여드릴 건데,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본 강의 다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요약 강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중간에 기출문제 뽀개기 강좌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강좌를 모두 들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번 시도교육청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 암기 노트를 제공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암기노트 이번부터 제공할 예정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하면서 저는 물론 이제 빈칸 암기노트에도 전체적인 체계 잡는 것과 관련된 그 쓰는 난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얼개나 교육학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본 강의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요약 강의를 또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 강의를 위한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기본 강의 때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 공부의 양이 중요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공부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얼개를 잡고 기억을 하고 교육학적인 베이스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도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풀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저는 할 거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저랑 같이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